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든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질병의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 기억하고 돕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더 가깝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주님을 더욱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한 번 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 가득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여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람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 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물론 어려움을 주는 것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많은 두려움을 순간순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잘 견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 그런 중에도 정말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바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아마 한 10대였을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여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80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 다니엘은 총애를 받아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이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흠잡을 게 있다면 그가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올가 넣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 당시 메대 나라의 법칙은 왕이 한번 법을 세우고 거기에 어인을 찍으면 왕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대신들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오 왕을 많이 이제 칭찬하고 높이는 거죠. 왕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보다 지혜로운 자도 없습니다. 왕보다 은혜로운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기분이 좋아졌을 때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폐하,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예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멸하기로 합시다. 죽이기로 합시다.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지 필요하면 왕의 은혜를 입어야지 어떻게 왕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불충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든지 도움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를 계속 할 것인가 말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30일만 제가 좀 쉬었다가 기도하지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데 30일만 제가 쉬었다가 기도해도 뭐 하나님 괜찮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아프다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아프니까 이제 제가 기도를 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건강 회복되면 다시 기도할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고발자들에 의해서 왕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왕은 자기가 세운 법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거기서 살려내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더 다니엘의 권세가 높아지는 그 역사를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다니엘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기도하다 보면 뭐 지금 이 시간 안 해도 다음 시간에 내가 혼자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예배 시간이 같이 모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갔는데 뭐 이제 내가 아무 때나 예배하지 아무 때나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기도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두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많은 어려운 소식 들으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뉴스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분명히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일이 계속되면 이제 뉴스 듣는 것이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마치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물이 온도가 올라가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도에게 오는 영적인 해이감, 그건 뭔가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죠. 우리가 해이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도록. 어쩌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의료계에서 또 제약회사에서 좋은 약을 개발하고 행정을 잘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퇴치해진다. 코로나19가 퇴치해진다. 그러면 더 우리는 마음이 해이해지는지도 몰라. 아,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돼요. 이번 이 위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이해지면 우리는 코로나19의 감염보다도 더 어려운,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만 심하면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까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바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식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메일로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하루 세 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내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 중요한 클래스가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와 약간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렸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은 교회 영상 예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팅에 참여했다. 미팅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들은 간식이라도 간단하게 준비하면서 섬기는 일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한국마켓, 베이커리, 코스코 등을 다니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간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었다. 수요일 미팅 후 재정부 요청으로 지난주일 헌금을 계산하는 일을 이춘하 전도사님, 김현숙 권사님과 함께 재정부장이신 문숙자 권사님을 도와주었다. 지난주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배 참석 숫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헌금도 많이 줄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다.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전화로 몇 사람과 나누며 먼저 기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막내딸 크리스틴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시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코로나 대책을 위하여
밤낮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18개월 정도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주의를 하라는 당부를 거듭거듭 하였다. 나는 오늘부터 하루 세 번 오전 5시, 12시 정오, 오후 7시 시간을 정하여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한 후 기도하기를 정하고 시작하였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먼저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없도록,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드렸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영상 예배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교회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구하였다. 나의 하루 세 번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제는 시작이지만 이 기도가 나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더욱 새롭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거혜선 권사님의 지난 금요일 우리 지금 그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다시 복습하는 그런 또 40일 기도를 하는데 그 29번째 우리 말씀 주제가 새로운 기도예요.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노래도 늘 새롭게 해야 되듯이 또 기도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귀한 고백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용사를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지난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은혜 나는 것을 나눴는데 또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40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거듭 기도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 바퀴 돌도록, 다시 성을 돌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고혜선 권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시구나. 지난 40일 때는 이것을 몰랐는데 다시 40일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할까,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할까, 몇 가지 기도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늘 마음속에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정말 기도했는데, 그래 다니엘 기도, 보통 다니엘 기도하면 21일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다니엘 기도하는데 제가 이 고혜선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까, 다니엘 기도팀을 조직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 기도팀에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팀은 뭔 거면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모였던 이 성전을 우리가 향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양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겠지요.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팀에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40일 기도하면서 29번째 그 새로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는 옛날 것을 자꾸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하고 우뇌는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하도록 작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좌뇌에 또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좌뇌에 작용이 커지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뇌를 활성화시켰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준 중요한 내용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열정, 처음에 가졌던 감정, 처음에 가졌던 느낌, 처음에 가졌던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습관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미도 없이 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뇌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안 해오던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도 기도해보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도 기도해보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모여서도 기도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실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하루에 세 번씩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자. 이 다니엘 기도 팀,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얼마든지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 두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온 교우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팀 여러분 조인할 것을 초청합니다.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인하는지 또 조인하면 그 팀이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내문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새로운 기도, 다니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삶, 위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1.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하게 하소서. 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역과 퇴치가 속히 이루어지고 백신제와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감염된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4. 지역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각 지역의 방역 당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5. 교회의 모양이 어려워지는 가운데로 통해서도 성도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6.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또 어려운 일들로 하시고 사회가 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응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덟 번째,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예, 우리 예,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 시간 함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그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기도의 화살을 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약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영적으로 더 경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빛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실직당하는 자들을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님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가족들 간에 더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들 간에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온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히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19로부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를 위하여 수많은 의료진과 모든 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방역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건너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담대케 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온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